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스팟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양리단길에서 가볼만한 맛집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 103번길, 알로하 웨이브, 스케줄 양양, 닌베, 버거월드, 플리즈 웨이 순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죽도해변 앞에 위치한 힙한 분위기의 103번길은 양리단길 핫플레이스 중 하나입니다. 평일이기도 하고 오픈할 때 가서 손님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동안 가게를 둘러봅니다. 발리나 보라카이 같은 동남아 휴양지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픈형 매장이라 더울 줄 알았는데 바람도 불고 그리 덥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애견도 동반 가능한 곳입니다. 동남아식 볶음밥인 파인 새우 필라프를 시켰는데요. 불맛도 나고 괜찮더라고요. 새우 필라프인 만큼 새우가 중요한데 수분이 가득하고 통통해서 밥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커피 대신 저는 에너지 드링크를 시켰고 맥주도 시켰습니다. 사실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저녁에 하는 바베큐 때문이기도 한데요. 1인 28,000원이고 음식은 무제한입니다. 바로 앞이 해변이기도 하고 서핑이나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수기에는 예약은 안되고 오는 순서로 받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알로하 웨이브는 양리단길에서 방송 촬영을 가장 많이 온 곳 중 하나입니다. 1박 2일, 수요 미식회, 해방타운 등에서 방송해서 그런지 연예인분들이 많이 다녀가셨네요. 가게 이름답게 하와이 느낌이 무신 나는 곳입니다. 매장에서 바다가 바로 보이는 뷰는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전좌석이 방수라고 하는데요. 물놀이 하시고 바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바다 앞에 있는 파라솔에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표 메뉴인 수제 함박스테이크와 연어 유자 폰즈 포케를 시켰습니다. 하와이답게 연어 포케 대신 참치 포케가 있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저는 연어도 좋아하기 때문에 시켜보았습니다. 포케는 하와이에서 서퍼들이 가장 많이 먹는 메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연어와 야채가 밥과 함께 있고요. 잘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노른자를 반으로 잘라서 함박스테이크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고기가 부드러웠고요. 평범한 듯한 소스에 마늘 후레이크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양이 작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포만감도 들고 든든하더라고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겼습니다. 저는 좀 한적하고 조용한 여행을 즐기는 터라 스케줄 양양은 제 성향과 맞지는 않았는데요. 인스타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와봤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아직 성수기가 아니어서 물이 빠져 있었는데 원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물이 빠져있는데도 멋있네요. 분위기 맛집입니다. 성수기에는 좋은 자리 맡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온 터라 레모네이드를 시켰습니다. 양리단길에 있는 곳 중에 이곳이 가장 화려하기 때문에 놀러오신 분들은 꼭 한번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닌베는 양리단길에서 가장 유명한 팥빙수 맛집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팥빙수 대신에 허니 미숫가루를 시켰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바로 이동해야 해서 빙수는 못 먹고 제가 먹고 싶은 거 시켰습니다. 여기 미숫가루가 생각보다 맛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왔을 때 먹었었는데 빙수 자체도 훌륭했고 양갱 같은 고명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때는 유튜브 안 할 때라 영상이 없네요. 오신다면 빙수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거 먹으려고 왔는데 닫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왔어요. 감사합니다. 양리단길에서 햄버거를 드시고 싶다면 이곳 버거월드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햄버거를 좋아해서 양리단길 오자마자 들린 곳입니다. 각국마다 특색을 입힌 수제버거 맛집이고요.
양양이 서핑의 메카답게 실내도 서핑 느낌으로 시원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포토존도 있고 매장도 시원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친구는 양양 버거를 시켰고 저는 뉴욕 버거를 시켰습니다. 사이드로 감자튀김도 시켰습니다. 지역 국기가 꼽아져 나와서 구별이 쉽더라고요. 양양 버거는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뉴욕 버거는 패티가 두 장에 세 가지 치즈가 듬뿍 들어간 버거입니다. 야채가 안 들어있는 게 아쉽긴 했습니다. 패티가 진짜 두껍고 전형적인 살찌는 맛이긴 한데 또 이런 게 맛있는 거죠. 물놀이 하고 오시는 분들은 죄책감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리단길을 다시 가게 되면 다시 가고 싶은 곳 1순위였습니다. 플리즈 웨잇은 전편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카드를 걸어 놓겠습니다. 제가 양리단길에서 가장 많이 가본 곳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이곳에 오면 휴양지 느낌이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해질 무렵에 가서 무알콜 음료 한잔 마시면서 바다 구경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해외를 못 나가서 그런지 이국적인 곳을 계속 찾게 되는데요. 평일에만 왔어서 한산했는데 성수기 때나 주말은 북적인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여행지나 먹거리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 궁금하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강릉 가볼만한 곳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팟라이트였습니다.